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우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 저점에서부터 강하게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만원대 턴어라운드 가격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고점을 찍은 건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우양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우양에 대해서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저점에서부터 강한 반등을 하는 이유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최근에 특히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적으로 이 김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냉동김밥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으로서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단순히 단발적인 매출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 이 글로벌적으로도 김밥, 특히 냉동김밥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첫 번째 눌림 구간을 제대로 가져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만들어진 이 음봉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오늘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지금 비중을 줄이거나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이 저점 라인 확인 이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이런 대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홀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우양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상승기 초입기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이 두 배가 넘는 상승을 단기간에 가져왔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횡보기간을 조금 오래 거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이번 8월까지 이 우양에 관한 핵심적인 일정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 터지고 전 고점인 지금 이 만들어두었던 만원대에 부담되는 매물들을 흡수하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우양 같은 경우에는 스윙 종목으로 5,500원에 저점 눌림에서 이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우양에 대해서 제가 이번 8월까지 핵심적인 재료들 날짜별로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이 일봉들 그리고 거래 대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양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특히 일정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우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8월까지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유튜브 방송 라이브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정들은 미리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 8월까지 일정들이 기간이 너무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LS 머티리얼즈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확인되실 겁니다. 6월 10일 장전인 8시 39분에 문자 주셨던 293분에게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LS 머티리얼즈 장중이 18%까지 올라가주면서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게 보실 거고요. 지금도 이 13%대까지 내려와서 고점에서 버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절대 없으실 거고요. 시간이 모자르신 분들, 매일같이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도가와 손절가를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매도가에 걸어두셨다가 손절가가 깨지게 되었을 때는 손절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타 매매하실 때 어려울 게 절대 없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단타 종목들 매일같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량 매집에 대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 라인대 밑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번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HBM, AI의 핵심인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국내 시장의 반도체주,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6월 중순부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강한 수급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저점 대비 전 고점까지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 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 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 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 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 원에 매수를 해서 4만 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꼬리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 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 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이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